정교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공부 비법 11 자기에게 과외하기 나는 미대생이라서 미술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와 미술을 동시에 가르쳤고 지금도 몇 명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대학 시절에는 부잣집에서 고액을 받으며 몇 달 동안 특강을 하기도 했다. 6개월간 특강으로 번 돈으로 안성 허브마을 근처에 화실을 지을 땅도 조금 사두었다. 나처럼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는 방식의 공부를 해온 과외를 잘하는 명문대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비를 충분히 벌 수 있고 심지어 맘만 먹으면 졸업하기 전에 고액과외로 억대의 집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부만 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한 과외를 하는 서울대생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명문대에 갔다고 하여 아무나 인정받는 과외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 가서 과외할 준비를 미리 해야 가능하다. 스스로에게 강의하듯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의 효과도 좋지만 나중에 학부모들에게 인정받는 과외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아이의 성적을 많이 올린 후 학부모들의 소개로 다른 학생을 맡을 때는 과외비를 점차 올려받을 수 있다. 성적을 올려주면 그렇게 과외비를 올려서 소개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예의이고 관행이다. 하지만 이런 명예소개를 받지 못하고 과외소개소에만 계속 의지하면 고액과외는 불가능하며 결국 지쳐서 과외선생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연예인 선생님으로 지내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던 2010년 카이스트의 신입생이 된 장하진 양이 공부한 방법이 바로 자기를 가르치며 자기에게 말 거는 방식이었다. 어떤 명문대 합격생은 거울을 보며 거울 속에 자신을 가르쳤다고 한다. 나도 거울을 책상에 두고 연기하듯이 말을 걸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사촌동생의 후배로 여기며 과외를 한 것이다. 상황이 웃겨도 꼭 해라. 내 경험으로도 이 방법만큼 놀라운 공부 비법은 없다고 말하고 싶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도저히 자기에게 자기가 설명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말하라. 이 문제는 일단 네가 풀어봐. 라고. 그리고 거울을 잠시 옆으로 돌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참고서를 후다닥 찾아봐라. 연기지만 이럴 때는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더 집중해서 해설서를 보게 된다. 두뇌는 연기와 실제로 구분하지 못하는 세포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문제를 잘 모르겠다면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 오늘 학교에서 졸았니? 이거 어제 배운 거 맞지? 아무래도 이 문제는 말이야. 내일까지 어떻게든 풀어와. 숙제 겸 벌이야. 라고 거울 속 자신에게 엄하게 말한 후 그 수업을 끝내고 다른 과목으로 다른 동생의 과외로 넘어가라. 그리고 다음날 그 미해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학교에서 고민도 해보고 누군가에게 물어도 보면서 과외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숙제를 해온 자신을 칭찬할지 숙제를 해결 못한 자신을 혼낸 후에 그 문제를 풀어가며 가르칠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 후자가 복습이 한 번 더 되는 방법이다. 게다가 이런 과정 모두를 자신을 공부의 주인공으로 찍는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옆에 있다고 상상하면 절대 적당히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자기 과외 비법은 복습할 내용을 자신에게 말로는 쉽게 전달하려 노력하면서 요점 정리와 장기 기억이 동시에 되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 기억도 보통의 방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된다. 아마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과외는
영어보다 수학을 주력 과목으로 정하면 학비와 용돈을 벌기가 쉽다. 영어 선생은 많지만 수학을 요령 있게 줄줄줄 강의할 정도로 잘 준비해온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공계 학생이어야 좋을 것이지만 서울대생은 문과 학생이 수학을 가르친다 해도 별 거부 반응은 없다. 대학생이 된 후에는 과외를 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부모의 돈이 아까워서 대학을 그만둔 스티브 잡스의 마인드를 본받아 대입 공부를 하면서 미리 과외 선생이 될 준비를 잘 해두길 바란다. 그럼 공부도 더잘될 것이고, 당연히 명문대도 갈 것이다. 네, 끝났습니다.